예, 반갑습니다. 이그다 피싱 TV입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합니다. 대구 인근에는 아기자기한 소류지부터 낙동강과 금호강 여러 강계 지역을 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 인근의 많은 저수지와 강계를 낚시하러 다녔는데요. 모든 지역에서 이제 거의 울척을 다 잡아냈습니다. 경산 지역, 그리고 영천 지역, 위에 군위 지역, 또 칠곡 지역, 고령 지역, 그리고 밑에 창녕 지역권까지 대구와 닿아 있는 지방의 소도시들에게 모두 이제 울척을 잡았는데, 유난히 무월 조사로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청도 지역입니다. 그냥 청도 지역에 가면은 무슨 징크스가 있는지 울척 낳기가 힘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출조를 좀 뜸하게 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청도 지역의 징크스를 한번 깨뜨려 보고 싶습니다. 예, 혼자 꼬투리가 모여서 청도 대구 낚시를 찾아갔습니다. 예, 대구 낚시를 찾아가니까 동생이죠. 동생이 청도 대구 낚시 대표님이 뭐 반갑게 반겨주시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조항 정보를 얻고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출발해서 완전 제가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이제 어둠이 슬쩍 이제 내려앉습니다. 케미를 교체하는 중이었는데요. 아마 던지고 있는 것은 KM9 파우스톰 40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수초처럼 보이는 지역이 형성되는데 이게 수초가 아니고 청태입니다. 청태이지만은 이게 떠 있는 청태가 아니라 청태가 떠 있는 것을 마름이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청태와 수초 라인을 따라서 붕어가 회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 라인에 요거 40대, 42대, 48대, 52대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이건 수심이 약한 2m 50 전후로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원래 비가 와서 많이 와서 저수지는 만수 상황이었고요. 자, 근데 이제 대를 편성을 하고 이제 미끼를 하나씩 둘씩 키우는데 찌가 까딱까딱 완전 블루길의 입질이 나타납니다. 야, 완전 한방 터이길 바랬는데 참 피곤한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것 같다는 예감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게 블루길을 처리하기 전에 또 바로 또 블루길의 입질이 나타났습니다. 참 케미를 갈기 전에 블루길을 한 여섯 일곱 마리 정도 잡아냈고요. 어둠이 가라앉고 난 후에는 블루길의 입질이 좀 뜸해졌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불빛이 반짝이는 곳이 저수지를 끼고 있는 펜션입니다. 이날 초저녁에 참뭐 가족들인지 아니면 친구들인지 모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신 것 같은데 뭐 소음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참 노는 모습이 상당히 참 정겨워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찌가 계속 이제 점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몸통까지 드러낼 만한 상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일 우측에 20대에 무거운 바닥 채비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이래 찌가 상승을 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솔직히 정확한 답을 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자는 줄이나 찌의 기포가 이래 보글보글보글 붙어서 그것이 부력으로 작용해서 찌가 이렇게 상승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말도 되도 않는 소리다. 어떻게 기포가 붙어서 찌가 올라오느냐. 우리가 알수 없는 물속의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물속 움직임으로 인해서 찌가 올라오는 것이다. 위의 공기가 낮 동안 뜨겁고 밤에는 좀 식기 때문에 이렇게 찌가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솔직히 어떤 말이 맞는지 저도 궁금한 입장입니다. 이날 또 이제 블루길만 한 서너 마리 잡고요. 하나 둘씩 대를 거두고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날 이제 토종토에서 잔챙이한테 코피 터지고요. 철수에서 샤워 한판 하고요. 그 샤워를 한번 하고 밥 먹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한 30분 정도 졸고 바로 이렇게 다시 출조를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한 9시까지 낚시하고 한 12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 밤을 계속 새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체력 안배차 낚싯대를 거두어 드리고 지침에 들어갔습니다. 낚싯대를 한 대, 두 대 이래 남겨 놓을까 생각도 했지만은 괜히 낚싯대를 잘못 이렇게 놓아두었다가 블루길이라든지 붕어가 걸었더라도 이게 대를 이제 감아버리면은 상당히 그날 낚시는 더 피곤해지기 때문에 이왕주사 깔끔하게 대를 모두 다 잡고 한 3시간 정도 이 깊은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12시에 정도 일어나서 이제 대를 편성하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살펴보니까 카메라에 참 안개가 자욱히 이래 묻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닦아주니까 보이지 않던 찌가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안개가 많이 낀것 같은데요. 거두었던 찌를 이제 재투척하면서 또 낚시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예,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두 번의 낚시를 계획했는데요. 한 번은 토종토에서 아주 예쁘고 멋진 찌 울림을 구경하고 아주 토종토 사만 붕어를 한번 만나고 싶었고요.
또한 번은 이와 같은 한방터 베스트에서 참 우람한 부모를 만나고 싶었는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토종토에서는 잔챙이한테 코피 터지는 밤을 보냈고요. 이 한방터에서도 차라리 입질이 없으면 더 나을 건데, 블록이한테 코피를 터지면서 낚시를 했습니다. 이곳은 청도 대구 낚시 대표님이 소개해준 포인트인데요. 원래 추천은 저 안쪽 자리에서 하라고 그랬지만은 지금 감나무 수확철입니다. 저 안쪽 자리는 감나무 밭을 완전히 지나가야 됩니다. 뭐 밭주인 인심이 좋아서 그곳에 뭐 지나가도 된다고 하였지만은 그냥 감나무 이제 거의 감나무가 이제 무르익어 가는데 수확철을 맞이해서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낚시를 한다는 것이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이 초입 부분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뭐 나름 분위기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뭐 좋았지만은 뭐 아쉽게도 뭐 붕어는 만나지 못하고 예. 블루길만 시큰잡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입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낚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뭐한대한대 접으면서 이제 찌를 바라봤는데요. 블루길이 달라들지 않으면 거의 찌에 미동이 없는 상태. 한 오늘 일정만 있으면 11시, 12시, 뭐 1시까지라도 이제 낚시를 하고 싶지만은 이제 배를 접어야 되는 시간이기에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합니다. 오늘은 특히 좀더 아쉬운 그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낚시라는 것이 언제나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모레 하면 되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뭐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